43세 여성이 혼자서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. 어느 분이죠? 여기 있어요? 질문 다시 한번 해볼래요? 제가 넘었는데 네. 이렇게 사회에 이렇게 발을 들은 지가 얼마 안 돼서 40인데 사회에 발을 들지 얼마 안 돼요? 그러니까 계속, 공부했어요 그럼? 그러니까 계속 집안에다가 공부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뭔가를 해보고 싶어서 계속 하긴 하는데 공부를 계속 하긴 하는데 이걸 어떻게 사회에 적용시킬지가 너무 어려워서 모르겠어요. 근데 원래 사업가들은 저런 질문에 사실은 답을 안 갖고 있거든요.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냥 막 해요. 하루에도 수 개의 사업 아이디어를 낼 수 있어요. 원래 성향이 그래. 그래서 저 질문이 잘 이해가 안 돼. 아마 자청 이해할 거예요. 하루에 사업 계획 10개 만들 수 있지 않아요? 만들어요, 진짜로. 만들려면 만든다고. 그러니까 하고 싶은 욕망만 있으면 사업은 얼마든지 나오니까. 그러니까 이건 질문이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내가 실제로 할 수 있는지가 궁금한 게 아니라 이게 어떻게 그렇게 진행된지가 궁금한 거라면 난 답답을 못하겠어. 그냥 원래 사업가들은, 나 같은 사람들은 저절로 막 사업이 막 하고 싶은 게 생기고 하고 싶은 욕망이 막 생기니까 이 설명을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못하게 하면 미치겠지. 전에 우리가 수업 중에 하나가 교보문고가 있는 그 신논현역부터 시작을 해서 교보문고 안에서부터 저기 뱅뱅사거리까지 걸어가면서 사업에 대해서 내가 보는 사업의 시각을 설명한 적이 있었어요. 근데 그걸 한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왜 사업거리가 없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. 이걸 지나가면서 보면 다 사업거리인데 세상에. 걸으면서 그래서 내가 설명을 했다고 예를 들어서 지금도 막 몇 가지 생각이 나는데 여전히 저는 어디를 가든지 사업거리가 생긴다고요. 심지어는 목공을 하면서도 사업거리가 생기고 할 수 있는 게 한두 끝도 없어요. 그런데 왜 없다고 하는지가 이해가 안 되지. 사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엄청 사업은 많아요. 여기에 지금 사업과 유능하게 사업하는 사람 몇 사람만 데리고 길 가면서 이거를 아마 길 2시간 정도 걸으면 그 안에서 한 100개도 나올 수 있을 거예요. 그렇게 이제 흔한 거예요. 그러니까 안 보이는 사람에게 전혀 안 보이는데 보이는 사람한테는 다 보여요. 다 사업까지 있고. 그걸 어떻게 하는지 놔두세요. 제가 예전에 판다 익스프레스라고 앤드루라는 중국계 사업가로는 가장 많이 돈을 번 외식 기업을 통해서 가장 많이 돈 사업가가 있는데 이 양반하고 도쿄의 한 그 시장 한복판에 사거리에 시장 있는 그 한복판 사거리에 둘이 서서 여기서 뭐가 잘하고 뭐가 못하는지를 한번 이해하게 보자 한 적이 있었다고. 정말 재밌었어요. 사업가가 보는 관점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. 저 디스플레이 모양, 왜 이 가게는 여긴데 장사가 안 될까? 저기는 로케이션 이런 같은 폰인데 여기는 왜 안 될까? 이거 서로 분석해 보는 거예요. 그럼 동선의 방향에 따라서 지금 뭐가 문제인지, 어디에 조명이 문제가 되는지, 디스플레이가 어떻게 되는지, 로고가 어떻게 붙였는지, 그리고 저 주인의 태도가 뭔지가 다 보인다고. 그래서 장단점이 분석이 되거든요. 그러니까 사업가는 이게 기질상 그런 경우 영향이 좀 많이 있다. 이게 재밌었어요.